유동근 씨가 그 집안이 아버지가 배우 윤일봉 씨. 아, 대단한 선생님이시지. 외삼촌이 유동근 씨. 아, 외삼촌이 유동근 씨세요. 친모는 전인아 씨. 주간이 이렇게 연예계 로열 패밀리로 이제 유명한데 배우의 꿈은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다 연기를 하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냥 사람은 모든 크면 무조건 그냥 다들 연기자가 되는구나. 그냥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할 수 있겠다. 그래서 나도 당연히 연기자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었어요. 그래서 연기라는 뭐 거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. 삼촌 외삼촌이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였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숙모 되실 분은 이제 전인한 숙모님을 이제 모셔왔죠. 전인아 씨를 인사를. 근데 외삼촌이 이제 여자친구랑 간다고 해서 딱 집에 왔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얼마나 이뻤을까. 그러니까 저렇게 하얗게 해서 레드 립만 딱 하나를 바른 거예요. 그렇게. 그 메이크업을 숙모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니 메이크업만 전인아라고. 아, 너무 이쁘셨어요. 그 장입이 날 때. 와. 그때 진짜 리즈. 그러니까 여기 후광이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. 너무 이쁘셨지. 엄마, 저 여자는 너무 아름답게 생겼네. 맞지? 배우는 저런 사람들이야. 꿈께 이렇게. 봤지. 네, 직접 봤지? 꿈 싹 접었다. 어머니 혹시 되게 강하게 확실하게 깨졌네. 너무 센 사람을 봤다. 그러니까. 진짜 미인이셔. 네, 배윤정 씨. 엄마가 된 후에 멘붕의 시작이었다고요? 아, 네. 제가 이제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수영관을 시작을 했는데 수영관이 굉장히 힘들다는 힘들어, 얘기도 많이 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 번에 되기가 힘들 거라고 맞아요.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운이 좋게 한 번에 이제 성공. 오, 다행이다. 한 번에 된 적 별로 없어요. 네, 네,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맘카페를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. 맘카페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가입을 했는데 뭐 등업을 하려면 계속 뭘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난 못하겠다고. 내가 진짜 근데 아이를 키우려면은 필요하잖아 정보가. 정보가 필요한데 뭐 맨날 뭐 주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. 자 김포에 사는 소띠맘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아 제가 소띠니까 소띠잖아요. 아, 소띠구나. 김포 소띠맘들 모여라. 되게 많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맨 눈으로 좀 사건 사고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어요. 방을 만들었구나. 네. 제가 전화번호 줘요.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까지 이제 7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육아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기 뭐 일산에 사는데 안 돼요. 뭐 저 잠실에 사는데 안 돼. 네, 안 됩니다. 뭐 이렇게. 아, 네, 김포에서 봐. 김포하고. 강남 건너면 되는데. 두 명만 일산 딱 두 명은 건너면 되니까 이제 또 통행료도 안 내니까. 딱 두 명. 그죠. 예. 일산 쪽에만 건너면 되니까. 김포 그럼 저기 막 걸포동 중심으로 돼 있는 거 어떻게 된 거야? 걸포동 말 아니 제가 장기동에 살고 장기동이요. 네. 장기동. 걸포동이 사신 분도 있고. 걸포 장기요. 다 해가지고 7명에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아기가 뒤집기를 지금 이때 한 적이 뒤집기 지옥이 시작했어요. 요즘 템이 이게 좋다 막 하면서 위로하고. 뭐 라디오스타 출연 같은 거 저 출연하러 갑니다 이런 거는 안 얘기했죠. 나 오늘 소띠만 방 얘기할 거라고. 우리 여기 안녕하세요.